번째 구성할 컴포넌트는 GPS를 불러오는 거예요. 여기 있는 GPS입니다. 코드를 간단히 볼까요? 요거는 우리가 어떤 모듈을 쓸 거냐니까 GPS를 불러오는 거는 이미 굉장히 많이 죄송합니다. 활성화되어 있어요. Geolocation API 해서 W3C 표준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구현할 수가 있어요. W3School 여기 오더라도 샘플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HTML5 Geolocation 이걸로 검색하면 이게 바로 떠요. 그래서 실제 이렇게 동작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 있는 소스 코드 그대로 있죠. 그래서 try it 하면은 여기 지금 제가 있는 곳의 위치의 latitude와 longitude 이거 검색해 보시면은 아마 제주도의 어떤 한 지점이 나올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사이클 앱으로 구현하는 거예요. 그럼 간단한 방법으로는 일단 이걸 복사를 해서 한번 여기 index.html 파일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기존에 있는 index.html 파일을 조금 이렇게 주석 칠해놓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이게 안 날라오고 복사가 안 됐네요. 다시 이걸 복사를 하겠습니다. 카피해서 index.html 파일에다가 붙여넣으면 되죠. 그런 다음에 이걸 run 브라우저로 파일 npm run 브라우저로 파일 하게 되면은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이전에 있던 인덱스 파일 인덱스 html 대신에 요게 뱅글뱅글 돌아가게 되겠죠. 그럼 포트 닫았다가 다시 한번 go live 그죠? 포트를 글자 잘 안 보이나요? 위에다 올릴게. go live 하면은 다시 하나 열리게 되죠. 요게 지금 현재 제 서버에서 돌아가고 있나? 제 컴퓨터에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보면 스페이스 웹에서 index.html try it 버튼 누르면은 지금 제가 있는 곳에 위치가 이렇게 딱 나타나죠. 그죠? 그러니까 요 코드인데 요 코드 중에서 우리가 쓸 거는 이 중에서 스크립트 부분 이 부분이잖아요. 요 부분만 그대로 복사를 해서 요 지오 로케이션에 붙여 넣은 거예요. 그게 여기 있는 이 부분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대로 할 순 없죠. 뭔가 좀 바꿔 줘야겠죠. 이제 우리가 여기 쓰는 거는 사이클 앱으로 좀 구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이클 앱으로서 지금 보면은 위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듀스 하고 스테이트 하고 쭉쭉 싱크 소스와 싱크 넣고 이러한 앱의 형태로 지금 있던 존재 봤던 코드를 다시 재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니까 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이것이 이제 스페이스 웹 원래 우리가 있던 스페이스 웹의 여기 있죠. 여기에 아이템 부분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면은 그러면은 요 이제 동작 이 우리가 봤던 이 화면 여기에 동작하면서 이게 어디 갔나요? 이게 아니라 다 치워버렸나요? 아 여기 있군요. 이것도 아닌데 원래 스페이스 웹 화면을 닫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 보이네. 예. 그래서 돌아가기 버튼이 있는 것도 돌아가기 스페이스 웹. 지금 안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엉뚱한 걸 돌리고 있으니까. 그죠? 그럼 우리가 우리 첫 화면에 놓았던 그 스페이스 웹에 쭉 필드들 있잖아요. 그 필드들 중에서 GPS 필드에 사용자의 GPS가 나타나게끔. 그죠? 그렇게 되게끔 이 코드를 수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정해야 될 부분이 여기 있는 지오 로케이션 부분. 일단 제가 초안을 잡아놨어요. 잡아놨으니까 이걸 아마 이게 그대로는 안 돌아갈 겁니다. 뭔가 한두 개를 손을 좀 더 봐야 될 거예요. 대충 얼개는 제가 맞춰놨습니다. 맞춰놨으니까 여기서 한두 가지만 손봐서 이것이 스페이스 웹의 아이템 항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죠? 그렇게 구성을 하면 됩니다. 일단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킹해서 제가 다른 강의들 또 녹화를 쭉 또 놓고 난 뒤에 그러고 난 뒤에 다시 돌아와서 다시 한번 더 코드를 수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또 잊어먹으면 안 되죠. 요 내용은 여기 그죠? 그러면은 지오 로케이션 부분이 딱 나타날 거예요. 코어 모듈에서 지오 로케이션 부분 예, 조금 늦게 나타나긴 건 있습니다만은 요 부분 딱 나타나죠. 그래서 to do란에다 적어 놓을게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to do 하는 거는 첫 번째는 일단 지오 로케이션 TS가 동작하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make geolocation ts work 하고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나요?
두 번째는 이 지오로케이션 파일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인서트라고 해야 되나요? 인서트 더 지오로케이션 파일 이것을 또 스페이스 웹 TS에다 넣어야 되겠죠? 인서트라고 해야 되는 게 날지 컴바인이라고 하는 게 맞지? 하여튼 이 두 가지가 지오로케이션 관련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